김동윤과 한동훈 가족이 아니라 그러잖아 지금 이 주진우라는 새끼가. 그러면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뭘 밝혔지? 그럼 어떤 새끼가 어떤 연놈이 있었어? 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이게 위원장이 이제 주진우잖아. 주진우 이 새끼 쌍바대기 좀 봐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왔습니까 이 새끼 이거. 아니 주진우 좌파 이 쓰레기 말고 여기 국민의힘 인간이 인간 해운대 배치 달았잖아. 요놈이 지금 법률자문위원장이에요. 저도 어린 거 나보다 한 살인가 많아요. 75년생 이게 지금 한동훈 따까리라고. 한동훈이 기자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니? 도망갔잖아 이 새끼들아. 왜 고발하냐고. 고발 안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막 얘기할 때는 지가 연루돼 있으니까 당원 게시판에 당원들이 대통령 저격하고 비판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나는 고소고발 한 적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발을 해요. 기자들이 오늘 물어보니까 지금 고발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결정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도망갔어. 차 타고 도망갔어요. 아주 개 나도 고발해 개야. 고발해라 고소하라고 이 쌍놈 새끼야. 너는 최태원도 마찬가지지만 요 한동훈이는 날 주진우가 나를 국민 고발 딱 한다. 너네는 바로 탄핵 정부로 들어가는 거야 이 새끼야. 한동훈 같은 경우는 만약에 국민의힘당 차원에서 고발을 하던 국민의힘이 고발한다는 거는 당대표가 누굽니까? 한동훈이가 고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건으로 만약에 고발을 들어오잖아요? 탄핵의 진실 전국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아마 국민의힘당에서 나 고발 못할 거예요. 영광이니까. SK 최태원도 지금 영광이야. 하나도 기분 안 나빠. 어쨌든 너네는 딱 걸린 거야. 빵식이한테. 애국투사에게. 이 좌파들아. 그럼 이게 지금 국민의힘당이 도대체 민주당인지 나는 도대체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작용화됐다라는 거를 입증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따져서 신해한수에 대해서 국민의힘당이 얼마나 이득을 많이 봤어요. 밤날 출연해갖고 선거 때마다가 득보고 또 여당이 민주당 촛불에게 저거 하면은 이 정광훈 목사님 쪽 그쪽하고 이 신의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만난 적도 없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많이 태극기 세력들을 규합을 해서 촛불하고 상대하고 막아주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이 새끼들은요 좌파기 때문에 고마움을 모르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지가 직접 하면은 이 새끼만 욕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당 당 차원에 했다라는 거는 고발인이 이 새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요 새끼하고 주진우라는 놈 두 놈이 주류가 되고 나머지 좌파들 보수가 우리 우파가 없어져야 되는 거야. 좌파 고발 안 하잖아요. 그냥 씨를 날리는 거지. 법률자문위원회가 주진우 자살하라 개목줄 등 극단적인 표현의 글은 한동훈 대표 및 가족과 무관한 제3자가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여러분 명확히 밝혔다? 누구 이 새끼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금 얘기하잖아. 주진우가 얘기하는 거잖아. 법률자문위원이라는 거는 법률자문위원장이 주진우예요. 이놈이 이 극단적인 표현 글을 쓴 게 가발을 쓴 73년생 한동훈이 아니라 나머지 동명이인인 7인의 한동훈 또 가족도 다 동명이인이라는 거야. 그럴 확률이 몇 분의 1이나 될까요? 다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제3자라는 거야. 제3자가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워딩을 그대로 논리 있게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아니라 그러잖아 지금 이 주진우라는 새끼가. 그러면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뭘 밝혔지? 그럼 어떤 새끼가 어떤 연놈이 썼어? 어떤 연놈이 썼냐고 이 새끼야. 뭘 밝혀 이 새끼야. 뭘 명확하게 뭐가 밝혀졌냐고. 이 새끼들이 지금 북한에 인민 취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갖다가. 뭐가 밝혀졌죠? 니들끼리 밝혀지면 끝이냐? 얘라 이 쌍놈의 새끼들아. 우리가 무슨 국민학교밖에 안 나왔냐? 초등학교만 나와도 이거 상식적인 부분인데 얼마나 우리를 쓰레기를 보면 이 개를 할 겁니까 이 새끼들이? 지금 한동훈이 아니래. 한동훈 가족도 아니래. 지네들이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새끼라고 어떤 연놈이 썼는지 제3자가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당대표가 그런 글을 직접 썼다는 허위사실을 전제로 모든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 이 X 빠졌네. 야 먼저 팩트를 밝히라는 얘기야. 경찰 수사라든지 우리가 공신력이 있는 믿을 만한 신뢰를 가진 만한 이런 수사기관이 해가지고 딱 밝혀졌어. 그래서 가발 쓴 73년생 한동훈이가 아니라 다른 한동훈이가 뭐 개목줄 김건희 여사의 목에다 개목줄에서 개장에 쳐넣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협박하고 살해 협박하고 그러고 장모 이름이 똑같고 참나 씨 이거를 믿어야 돼요? 딸 이름 똑같고 아들 이름 똑같고 네 마누라 이름 똑같고 네 처형 이름 똑같고 네 장모 장인 네 애비 애미 이게 어떻게 아니 더 이상 길게 말 안 할게요. 야 니랑 같이 여론조작했던 장해찬도
니라 그러잖아 임마. 빨리 얘기하라고. 제이 얘기해. 주진우에게. 형님 이거 이렇게까지 뭐 자백하라고 시켜라 한동훈에게. 아니 뭐 하는 거지 이 새끼들? 도대체가 뭐가 밝혀졌다라는 거야? 여러분 뭐 밝혀진 거 보셨어요? 뭐가 밝혀졌죠? 국민들이 뭐가 밝혀져서 해소가 됐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역대급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을 개쓰레기 취급하는 겁니다. 지금 좌파들 이걸 하고 있잖아. 하고 있잖아 의혹을. 싹 다 고발해 이 새끼야. 그리고 이 밖에도 고발장에는 허위사실 요지에 한동훈 김경률에게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그 약점 때문에 김경률을 내치지 못한다. 한동훈 대표가 총리에게 야 너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반말을 했다. 진짜 웃기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쓴 글 중 가장 센 거는 여사를 개목줄 채워서 가둬놔야 된다는 것이다. 내가 한동훈 잡았다. 슈퍼챗 1억 원 터져야 한다 등 이 씨의 발언도 포함됐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 완전히 비본질이잖아. 우리가 지금 뭐 한동훈이가 김경률에게 뭐 삼성 수사 정보를 유출했고 이게 궁금합니까? 그 약점 때문에 김경률을 내치지 못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혹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한동훈이가 총리에게 국무총리에게 뭐 야 너 책임지시서 반말 뭐 이거 의혹 제기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썼냐 안 썼냐 네 가족들이 썼냐 그것만 밝히면 될 거 아니야 이 미친 새끼들아. 근데 지들끼리 전수조사해가지고 한동훈하고 한동훈 가족들이 무관한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라는 거야. 다른 사람이 아이디를 도용해서 썼다라는 거지. 제3자가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팩트가 없는데 허위사실이래. 진실이 없는데 이런 개같은. 그래놓고 지금 고발장은 한다 그랬으니까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런 비본질적인 무슨 삼성이 어쩌고 김경길이 어쩌고 이 개짤 들고 자빠진 거예요. 이들이 지금 너네들 머리 위에서 바둑 두고 있어 이 새끼. 아니다 한동훈 머리에서 바둑 못 두지. 미끄러워서 떨어집니다. 큰일 나면 낙사당하면 낙사. 미끄러워서. 아니다 잡을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잖아. 아니 이게 심이 없어갖고 또 잡으면 뚝 끊어질 거야 아마. 매가리가 없어서. 자 보세요. 가족 명의로 작성된 글 뭐 전체 53만 건에 이르는 당원 게시판 글 중에서 907건 그 네 가족들 니네들 쓴 거잖아. 평균 두 건인데. 아니 이게 내가 어저께도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장모 이름으로 50건 쓰다가 한 사람 명의로 3개밖에 이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제한이 걸리니까 그때부터 가족들이 다 들러붙은 거라고. 그럼 7명이면 73, 21, 21개. 그러니까 얘네들은 18개 썼다 그러는데 안 쓴 날도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어저께 이상규 그 국민의힘당 당협위원장이 사표 던지고 나와서 한 소리 있잖아요. 요걸 분석해보면요. 한동훈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우리는 제3자가 명의만 받아갖고 손크로로 한 줄 알았잖아요. 근데 충분히 한동훈이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정황이 보이는 게 일단 IP가 동일하죠. 하나의 기기로 한 IP로 했다라는 게 장해찬 주장이고요. 그러면 이 뭐랄까 이 매크로라는 거 있잖아요. 드루킹스에서 썼던 자동 오토 매크로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일단 붙여넣기 이런 식이라도 얼마든지 로그인 간격이 6분 7분 간격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걸 빠르게 못한다 하더라도 복사해서 붙여넣기 식으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한 사람 명의로 두 개 그거 못해? 10초도 안 걸려요. 그리고 다시 로그아웃해서 다시 로그인해. 7분 충분히 아유 충분하지. 똥 한번 싸고 와서 해도 돼. 그리고 또 다른 마누라 명의로 또 붙여넣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왜 이런 강력한 의심이 드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딱 제3자 세력이 했을 거다. 명의만 받아다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닐 수 있다라는 게 요게 지금 시점을 보면 댓글 올라온 시점이 물론 이 4월 10일 총선을 말아먹고 이놈이 나갔을 때 직구석에 있을 때 그때 5, 6월 달에 집중적으로 이 살포가 됐었고 그리고 이놈이 최고위 회의 때나 또 전당대회 때 바쁠 거 아니야. 제가 밖에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는 댓글이 안 달렸다라는 거야. 그리고 시간 날 땐 지가 했을 수 있다라는. 그게 모든 게 알리바이나 이런 의혹 정황들이 딱딱딱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얘 말대로 지금 한동훈이나 7명의 가족이 아니다. 그러면 제3자가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럼 제3자가 또 7명의 아이디를 도용을 해? 아니면 이름이 다 똑같아? 김필준이가 태블릿 PC L자 패턴 14만 분의 1보다 훨씬 더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 그러면 니네 말대로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럼 장해찬이 왜 지금도 떠드냐? 왜 걔는 고소고발 안 하냐? 고소고발 하라 하잖아 이 새끼야. 나도 이 새끼야. 나는 하면 이거 내려쳐버려 이 새끼야. 바로 한동훈 사용시키라고 이 새끼야. 니네들은 탄핵정부로 넘어가 나는. 말이 전혀 안 돼. 그럼 얘네들이 말하는 게 아까 밝혀줬다며. 이것도 웃긴 얘기지만 자 무관하대잖아. 한동훈과 가족이 쓴 글이 다 무관하대. 또 다른 제3자가 쓴 그림을 명확히 밝혔다. 뭐 여러분 뭐 들은 소식 있어요? 이름이 똑같은 장모 이름이던
지 마누라 이름이든 진은정이든 지 자식 이름이든 딸이 미국에 있는 딸이 이름이든 누군데 범인이 누구야? 누구냐고 이 쌍. 그리고 너 인성을 보면은 야 한동훈 네 놈이 애초부터 한 달 전부터 이런 네 가족과 네 이름으로 도용해갖고 했다 그러면 네가 가만히 있을 새끼냐? 그리고 밝혀줬다며 그럼 네 가만히 있으면 되냐? 야 그 새끼들을 고발해야지 왜 신해수의 씨발 의혹 제기한 이병준을 고발하냐 이 미친놈아.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